유애나 안녕. 안녕 안녕. 저예요. 여러분, 이번에 제 공식 응원봉인 아이크가 드디어 버전 3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. 이번 버전 3는 전 버전보다 크기도 좀 커지고 발광력이 미쳤어요. 또 가장 큰 특징은 콘서트에서 그룹 연출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와!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크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준비해봤습니다.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. 첫 번째, 애플리케이션과 응원봉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.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,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앱스토어에서, 이게 여러분 철자가요, IU 하고 I 하고 짝대기 하고 KE 이렇게 검색하시는 거예요. IU 아이크를 검색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세요. IU 아이크 앱을 실행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 하단의 비트라이트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응원도구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응원봉 탐색이 시작되면 응원봉 버튼을 더블클릭해서 애플리케이션 모드로 전환해주세요. 쉽죠? 잘 따라오고 있죠? 응원도구 등록창이 뜨면 응원봉의 별명을 입력해주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응원봉 상세 정보 화면이 뜨면 연결 성공! 아, 너무 쉽다. 자, 두 번째, 응원봉의 상태에 대해 체크하는 기능입니다. 애플리케이션에 응원봉이 연결되면 비트라이트 메뉴에서 응원봉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어요. 응원봉의 현재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볼 수 있고, 뭐 응원도구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고 해요. 아, 맞다! 그리고 공연 오실 때 비트라이트 메뉴에서 건전지 잔량을 꼭 체크하고 와주세요.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? 이거 체크 안 하고 오면 계속 혼자 빨간색. 공연의 관람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아시죠 여러분? 이거 꼭 체크해야 돼요. 공연 중에 응원봉이 꺼지면 저도 잘 보여요. 세 번째, 콘서트 좌석 매핑 기능입니다. 이번 아이크 버전 3부터 콘서트 때 조금 더 특별하고 화려하게 그룹 연출이 가능해요. 그룹 연출을 하려면요, 콘서트에 입장하기 전에 꼭, 이게 진짜 중요하다, 꼭 좌석 번호를 응원봉에 매핑해 주셔야 한대요. 꼭 해줘야 돼요.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은 콘서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네 번째, 비트싱크 기능입니다. 하단에 비트싱크 메뉴를 클릭하면 아이유 공식 유튜브 채널이 연결된다고 해요. 이 영상들 중에서 보고 싶은 영상을 클릭해주세요. 영상과 음악에 맞게 자동으로 응원봉 컬러가 바뀐대. 우와, 진짜 신기하다, 이거. 우리 유애나 분들께만 특별히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.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?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